수수비 보험은 요즘에는 필수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험왕 참모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네. 수수비 보험 쪽으로 정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 일단 실손보험, 네. 그 다음에 진단금 보험, 그 다음에 수수비 보험 이렇게 가 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요. 일단 실손보험 다음에 수술비 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자, 소팀장님, 그러면은 왜 진단금보다 네. 수술비를 많이 가입할까요? 수술비는 최초 1회안이 아니죠. 진단금이 네, 그렇죠. 최초 1회안밖에 지급이 안 되지만 네네. 수술비는 계속. 그렇죠. 네네. 계속. 네. 그렇죠. 뭐 상호 우려 없듯이 그렇죠. 계속. 네네.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의 중요성을 좀 알고 많이 그렇죠. 가입하시지 않나 네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네. 정말 많잖아요, 참보님.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질병 수술비 있고 상해 수술비 뭐 네. 5종 수술비 네. 그렇죠. 그리고 엔대 수술비 네. 그리고 뭐 5대 7대 기관 수술비 네. 그런 네.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정말 있는데 정말 많아요. 예, 그렇죠. 보통 질병 상해 그리고 1,5종 수술비 네. 그러니까 엔대 수술비 정도를 네. 이제 제일 포커스를 두고 많이 네.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 어떤 분들은 아 이건 수술비는 필요 없어 실손보험이나 진단금만 있으면 되지 괜히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나오는데 네. 수술비가 뭐가 필요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네. 아니야 실손보험에서는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계약자 나중에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수수비 보험 두둑하게 가입하면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좀 이렇게 목돈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수비 보험의 중요성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죠. 자, 소팀장님, 그러면 네. 수수비 보험 많은 회사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맞아요. 손해보험의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많이 좀 인기가 지금, 있나요? 아, 지금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면 매해 지급이 되는지 아,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질병수술비, 종수술비건 매해 지급이 되는 회사가 네. 뭐 D사 어, D사. H사. 어,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그렇죠. 뭐, M사도 뭐, 매해 지급이 됐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가 매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기가 좀 좋습니다. 네. 네. 또한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또 중요한 건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요식금 제한적의 치해. 네. 네. 아무래도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그렇죠. 좀 보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아, 네. 이런 생보 약간 쓰는 회사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고님 네. 우리가 수수비 보험 측의 고객분들이 뭐 시청자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네네. 좀 복잡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는 다 알아요. 그쵸. 왜냐면 질병 수수비는 말 그대로 질병에 대해서 수술하면 다 나오는 거고 네. 상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1호종 수수비냐 아니면은 특정 엔드 수수비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네.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정말 헷갈려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참보님은 네. 어떤 수수비를 더 선호하세요? 전 엔드 수술비를 선호합니다. 아, 엔드요? 네. 네네. 그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은 네. 여러 가지 수술비가 있지만 네. 물론 보장폭이 아주 넓건 하진 않아요. 근데 살면서 네. 웬만한 수술은 다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보장금액이 높아요. 높죠. 네네. 맞아요. 제대로 받으려면 엔대 수술비를 네네. 넣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엔대 수술비와 그 다음에 종수술비 둘 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둘이 보장이. 맞아요. 자, 그 서팀장님 반대로 네. 종수술비를 좋아하시겠죠? 종수술비,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종수술비는 네네. 보통 1에서 3종 네네. 과거 수술비 그렇죠. 지금 1에서 네네. 이제 5종 뭐 맞습니다. 7종, 8종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너무 많아. 그렇죠. 나중에 막 10종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보통 1에서 5종이라고 보시면 네네. 1에서 3종까지가 보통 이제 살면서 많이 하는 수술 네네.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금액을 따져봤을 때 뭐 90세 만기 30년 납 기준으로 네네. 뭐 20, 30대 분들은 총 보험료가 한 300만 원 좀 안 되더라고요. 네. 뭐 40대, 50대 분들은 네네. 뭐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네. 1회 3종까지 뭐 네네.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살면서 네네. 뭐 50년, 60년 동안에 네네. 조그만한 수술 몇 번? 그다음에 조금 좀 심각하네? 이런 수술은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다빈도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많이 받을 거야. 이거 무조건 다빈도가 되지만 짜잘하게 이제 뭐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네네. 받으실 때는 종수술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전에 서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은 거고 그렇죠. 보장의 한도는 참고님께서 얘기한 대로 엔드 수술비가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종수술비는 아무래도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회사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입하고 면책 기간은 감액 기간은 없어요. 없죠, 네. 하지만 엔드 수술비는 1년 전에는 거의 다 50%예요. 1년이 지나야 거의 다 100%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좀 단점이 있지만 지금, 아까 서팀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한 방에 정말 뭐 뇌유가 허술하며 막 몇 천만 원씩 나왔잖아요. 엔드 수술비는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엔드 수술비 중에 한 회사를 예를 들면 네네. 20대 수술비에 네. 심장 질환까지 들어있어요. 심장 질환? 네.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까지 네. 들어있는데 네네. 같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네. 수술비 그것보다 부장폭이 넓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거 넣는 거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엔드 수술비를 네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69대 생활질환 수술비라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편도염, 심동증, 고혈압, 근육증, 척추명증, 뭐 생식기 양성 신생물 네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큰 금액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뭐 백내장도 이제 기본으로 해주고 세팅 맞습니다. 네. 예, 예. 단 이제 암 수술비는 안 돼요. 아, 암 수술비는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네. 단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같은 1, 5종 수술비보다 약간 네네. 더 비싸요. 비싸죠. 맞아요. 네. 그 연기 조건도 있다면서요. 네네. 거의 다. 네. 비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싼 게 비싼덕이라고. 네. 네, 비싼 거는 비싼 거는 이제 보장 금액도 높고 그만큼 네? 확률적으로 많이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 보장을 높게 해주기 때문에 네. 비싼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엔드 수술비도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네. 비싸고 연기 조건이 많다. 네, 네. 그래서 반면에 종 수술비는 뭐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 수술비 다음에 종 수술비를 가입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엔드 수술비, 어떤 분들은 종 수술비 하니까 네. 이거는 본인의 그런 좀 이렇게 니즈에 맞게끔 그쵸. 납입 여력에 맞게끔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소팀장님 이번에 이 종 수술비도 또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매회도 보장이 되지만 간단한 질병도 많이 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뭐, 티눈 같은 경우도 종, 1종에서 나오는 경우도 그쵸, 있다면서요. 경우도 있죠. 네, 그쵸. 네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1종부터 3종까지는 거의 다 비관열이 많은데, 그쵸. 4, 5종은 관열이 많아요. 되죠, 그래서 네. 4, 5종은 솔직히 보장받기가 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 5종을 좀 줄여가지고, 네네. 보험을 낮추시고, 1, 2, 3종을 최대한 좀 높여가지고, 맞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네네. 있어요. 네. 그렇죠. 네네. 네네. 그래서 질병수입이나 종수입만이면 보험료가 얼마 안 비싸요. 많이 안 뭐, 어린이들은 뭐 2, 3만원, 성인은 뭐 3, 4만원? 네네. 뭐. 얼마 안 비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엔데이를 집어넣으면, 그죠. 그렇죠. 뭐 사망 보험금도 넣어야 되고 뭐 연기 조건이 많아서. 네. 근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엔드 수술비는 납입 여력이 되시면 넣은 걸 저희가 좀 추천해 드리고요. 좀 전에 참모님께서 얘기한 대로 엔드 수술비 넣게 되면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솔직히 안 넣어도, 넣어도 왜냐 중복해서 다 나오니까 네. 그렇게도 하시는 게 좀 좋은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그 엔드 수술비는 네. 수술 코드에 대해 네. 받게 되면 이제 딱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분쟁의 여지가 좀 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깔끔하다고 이제. 네, 그렇죠. 딱 그 수술코드 딱 맞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네네. 자, 어떻게 오늘은 좀 어려우면서 까다로운 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네. 수술비 보험 요즘에 수술, 시술, 또 비관열, 관열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은 요즘에는 필수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